네, 방금 소개해 올린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윤종록입니다. 오늘 KDI에서 한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기획재정부와 우리 미래창조과학부가 함께 후원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불면 우리가 반드시 우산이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어쩌면은 비바람이 거세게 폭풍우가 스치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우산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IT 관련 전 업체들이 참여한 축구 대회 마지막 결승전을 어제 가서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우리가 차는 축구공에 센서가 붙어 있다면은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신고 있는 신발에 또한 아이디 센서가 붙어 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90분간 축구가 이루어지는 그 동안에 공이 움직이는 위치, 속도, 누구 발에서 이 공이 찾았는지 그 궤적을 전부 컴퓨터로 복기할 수 있었을 거 아닌가? 거기다가 박지성의 신발을 궤적을 제 아바타를 끼워 넣으면은 그 90분간의 경기가 제가 박지성이 돼서 역동적으로 축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창조경제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창조경제란 뭐냐?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온 것의 총합이 창조경제다.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이전의 경제와 창조경제가 차이가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지금도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과학기술이라는 그 테크놀로지나 과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창조경제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이제는 1%, 대한민국 국민의 1%에 해당되는 과학자들의 R&D 플러스 나머지 99% 우리 국민들의 상상력, 이두 가지가 결합이 된다면 더 많은 도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혹시 아시겠죠? 인구가 750만 명의 충청남북도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1년에 창업을 한 전체의 수가 유럽 전체가 1년에 만들어내는 창업의 수와 같습니다. 왜 750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3억 명이나 되는 나라와 맞먹는 창업을 할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 단한 가지는 그 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새로운 상상력이 있었을 때 반드시 도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력이 있었지만은 도전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분들은 도전을 했다. 이미지네이션을 구현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선 과학 기술을 통해서 경제를 앞서 나가고 있지만은 이제는 나머지 99%의 국민들, 굉장히 창의적인 우리 국민들, 가정주부, 학생, 심지어는 퇴직자, 이 모든 사람의 이미지네이션이 이제는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하고 결합이 돼서 나간다면 창조 경제가 훨씬 역동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Imagination and Development, IND라는 부분이 R&D 위에 같이 섞여진다면 굉장한 파워풀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역시 자원이 없는 나라가 서바이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부지런하게 손발을 움직이는 것. 지난 50년간 우리가 했던 경제죠. 그러나 이제 우리 손발은 우리의 노동력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죠. 당연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창의적인 두뇌를 활용하는 방법. 저는 그것이다. 그게 창조 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어서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창조 경제로 넘어갈 때는 딱두 가지 체질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모든 국민들이 소프트웨어에 오리엔트된 소프트웨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 영어를 가르쳤던 것처럼
적어도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 랭귀지에 굉장히 익숙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은 이 아이들이 5년 후가 되면은 미국의 유명한 창업자들 못지않은 거대한 일을 꾸며나갈 거다. 또 한 가지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계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R&D 이어서 청년들의 창업 이 모든 부분들이 출발선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시장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해 놓으면 그 아이디어를 본받아서 전 세계로 아이디어를 퍼쳐나가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 것을 도용하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출발선상에서부터 글로벌라이드를 지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원스톱으로 우리 영어도 짧고 하지만은 원스톱으로 세계화를 지향해주는 그런 툴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체질 개선 그 다음에 세계화를 위한 체질 개선 이 두 가지를 미래 창조 과학부에서는 열심히 들여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ICT 정보통신기술은 이제 모든 산업을 서로 엮어주는 접착체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산업과 산업 그 다음에 부처와 부처 기업과 기업 간에 다양한 비즈니스를 엮을 수 있는 ICT를 통한 융합 이 부분을 강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비타민을 만들겠습니다. 이 비타민을 다른 산업이 처방을 받게 되면은 시들시들해 가던 산업이 생기를 북돋우게 하는 그래서 인간만이 비타민을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창조경제에서는 모든 산업이 ICT라는 비타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염두에 두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조경제는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인더스트리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부서, 모든 인더스트리, 그리고 정부의 모든 부처 협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선 정부의 모든 부처부터 칸막이를 헐고 우리가 그 산업을 생기를 북돋워주는 비타민 역할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